이제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한 1.2km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안전하세요. 바로 앞에 여기가 비둘기낭 폭포의 야영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있네요. 왼쪽에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가 있는데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폭포 보러 가는 길이니까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좌측에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포천시 영국면 대회상리 415의 2번지에 있는 비둘기낭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8경 중의 하나입니다. 약 27만 년 전에 용암 유출에 의해서 행성된 해무한 주상들리 핵곡의 폭포입니다. 폭포의 주변에는 하식동굴과 주상절리, 판상절리들이 쭉 이어져 있어서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여기는 비둘기낭 폭포에서 다양한 촬영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선덕여왕 춘호, 대호, 킹덤, 전쟁이 시작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내려가면 비둘기낭 폭포가 나옵니다. 여기 비둘기낭 폭포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미 큰 폭포의 물소리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들립니다. 이렇게 데크길로 금방 내려가면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이니까요. 사람들이 보이고요. 다행히 큰 폭포가 형성이 됐네요. 엄청 많아요. 이곳은 비둘기낭 아래 부위의 핵곡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비둘기낭 폭포 보시면은 여기 좁은 계곡인데 오른쪽으로도 주상절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안에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비둘기낭 폭포가 보이네요. 수량이 많이 좋아졌어요. 비둘기낭 폭포. 이번에 비가 오면서 수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사이로 내려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여기에 늘 저 물이 끊이지 않아요. 저거는 가물을 때도 저 물은 흘러내려요. 바위 사이에 더 떨어지는데 이제 이 데크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폭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락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폭포를 감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가 아주 근처에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수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폭포의 수심은 최대 깊은 곳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메인 폭포가 중간에서 내려오고 양쪽에 양갈래로 가는 물줄기가 흐르는 폭포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폭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상절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폭포 주변에는 옛날에는 수백 마리의 흰 비둘기가 서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폭포의 이름이 비둘기낭 폭포라고 붙여진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박쥐들이 서식하였고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저 아래로 아름다운 핵곡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폭포와 에메랄드빛 옥빛을 띠고 있는 폭포의 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은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해가 막 서산에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두운 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폭포의 모습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폭포에 소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크로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사실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쏟아지고 있고 이곳의 최대 수심은 무려 30m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수영은 금지되어 있고 관람만 가능합니다. 비둘기난 폭포를 감상하고 폭포 주변의 한탄강의 아름다운 백곡과 하늘 다리까지 감상하실 수가 있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폭포입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탄강 둘레길과 조망대, 전망대가 쭉 나오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저 아래에 하늘다리, 한탄강 하늘다리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번지에 있는 비둘기낭 폭포를 찾았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의 8경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만 년 전에 용암이 유출돼서 형성된 햄무암 주상절리 핵곡 폭포입니다. 폭포의 높이는 15m 정도 되고 수심은 최대 30m 정도로 엄청나게 깊습니다. 한때 이곳에 흰 비둘기가 살아서 비둘기난 폭포입니다. 감사합니다.